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네이버라는 종목을 볼 건데, 네이버에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우리 사우디라는 단어를 놓칠 수는 없겠죠? 이 네이버가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유럽에서, 뭐, 프랑스 도시에서 구글을 사용하지 누가 네이버를 사용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라는 부분은 어차피 뭐, 내수 기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뻗어 나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꽉찬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뭐더할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GPT라든지 이런 부분들,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을 하거나 확고하게 우리나라 시장을 조금 잡아야 되는 부분은 있기는 하겠지만, 뭐 어찌 되었든 간에 회사가 계속해서 커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놀면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우디 건설 전시회에서 스마트 도시를 선보인다. 이 사우디 쪽에서 네이버 사옥을 정말로 많이 찾아갔죠? 예, 이거 제가 뉴스를 진짜 수백 개를 본것 같아요. 그동안에. 몇달 동안에 계속해서 뉴스가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이거, 얘네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사우디도 이제 석유를 좀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중동 나라 중에. 굉장히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아요. 얘네들 뭐 투자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쉽게 투자할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다 보니까는 이 네이버 입장에서도 사우디 쪽으로 진출해서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이 스마트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활용을 해서 이 사우디 정부랑 뭔가 이제 공유를 하고 계약을 맺고 그러면은 충분히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벗어나갖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런 자리들이라든지 요런 것도 참가한다라고 했을 때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또 달라지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몇달 동안에 사우디가 우리나라 왔을 때꼭 네이버 사옥을 들려서 이것저것 구경하고 뭐 참관했던 것처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천하도 이제 끝인가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픈 AI 이챗 GPT 서치가 등장함에 따라서 검색 시장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게 유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사람들이 이 유료 플랫폼을 이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처럼 무료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비중이 넘어가시거나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지금이야 이제 무료 서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유료 서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여기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건 나올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을 점유하거나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그냥 글자 하나 딱 치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쭈쭈쭈쭉 나오는 거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네이버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이버도 충분히 연구하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를 연동해서 우리도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놓고 보니까는요, 해리스가 사전 투표에서 조금 우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금 안정화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결국 이제 대선이 끝나야지. 대선이 끝나야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이번에 11월 9일인가요? FOMC가 있는데 0.25% 정도 더 낮춘다라고 하죠. 예, 그리고 12월 달에도 아마 한번더 낮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성장주였던 네이버는 나쁜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얘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눌림을 28만 원 라인을 돌파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계속 눌림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뭐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향이라는 것이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은요, 어떤 뉴스 나오고 관련된 뉴스 이 종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죠.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러분 정말 도움 많이 될 거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뉴스 수백 개를 보고 거기서 필요한 뉴스를 골라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 허브경제TV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식 채널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장중에도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조심해라 라고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딱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링크랑 제목만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저희가 코멘트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까지도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활용해 보세요. 혼자 매매하실 때도 정말로 시간 단축 많이 될 거고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영상 댓글에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입장 가능하세요. 뭐 다른 거 불편한 거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는 순간 바로 입장이 되고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